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D-한 2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자, 오늘 촬영 기준으로 아마 보시는 분들은 209일, 208일쯤 이제 보실 텐데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 N수생들하고요. 그 다음에 고3이긴 하지만 내신 준비하지 않은 이제 정시 학생들. 지금 딱 이게 어느 때냐면요. 이제 중간고사, 이제 고3 학생들 본이 시기가요. 보통 N수생들 같은 경우에 좀 빨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마 1월부터 공부를 했을 거고, 조금 늦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학생들은 2월 말이나 3월 초에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럼 이제 한두 달, 아니면 자 먼저 공부하는 학생들 한넉달 정도 공부됐는데, 지금쯤 되면 드는 생각, 사실 이럴 거예요. 우리가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뭐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성적이 올라가는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냥 똑같이 느껴지고, 또 하나, 피곤하죠. 이게 체력적인 저하를 아마 느꼈을 겁니다. 이제 학생들, 제가 현장에서도 종종 물어보는 건데요. 야, 요즘에 몇 시간 잠자니? 그럼 애들이 전부 다 하는 말? 6시간 자는 학생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한 보통 5시간 자요, 5시간 반 자요. 근데 이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집중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N수생들, 자, 매너리즘에 빠졌거나, 나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다. 또, 고3 학생이지만, 나 수시 공부 안 합니다. 저 내신 공부 안 하고요. 오로지 저 수능만 보는 정시럽니다. 하는 학생들이요. 지금 고3 학생들 내신 공부할 때, 공부 더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만약에 성적이 부족한 학생들은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고요. 한 2주 정도가. 그 다음에 성적이 좀 나온 학생들은 벌려놓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고3 학생들을 제가 디스 거는 게 아니라 고3을 위해서도 다시 또 캐스트를 찍을 건데 N수생들과 정시러들 특징 지금 공부 더 해놔라. 그럼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기준으로 211이 남았는데요. 영어 공부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가지시면 아 내가 꾸준하게 이 정도 공부량만 채우면 되는구나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지금 촬영 기준으로 211이고요. 211이면 제가 한번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루 단어 20개만 외워라. 그러니까 20개 외우는 건 사실 시간이 없어서 안 외운 거 아니죠. 귀찮아서 안 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20개는 이런 겁니다. 아침에 10개만 외운다. 오후에 10개만 외운다. 저녁에 쉬는 시간에 틈날 때마다 내가 오늘 외운 거 복습을 한다. 주말에 복습한다. 이런 식으로 공부해도 10개, 10개 또 복습. 20개 외우는 건 시간이 없어서 안 외운 게 아니라 그냥 안 외운 거예요. 이렇게만 외워도요, 211이면 4,000개가 넘어갑니다. 어휘가 4,000개가 넘어가면요, 문제를 풀때 모르는 단어 수가 거의 안 나와요. 아니, 생적으로. 내가 수능을 봅니다. 또는 6월, 9월 수능을 보는데, 모의고사를 보는데 단어 수가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고 쳐볼게요. 지금 점수가 나올까요? 그럴 가능성 없죠. 지금, 다른 거 공부 안 해도 단어만 외웠어도 성적이 올라가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다이어리를 쓰면서 내가 진짜 공부를 했는지, 한달 기준으로 몇 개를 내가 외웠는지 이렇게 표시하면서 읽었으면 어제가 오늘 같은 기분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 지금부터라도 나 이거 4,000개까지도 외울 수 있구나. 이론적으로는. 또 하나, 문장 해석. 단어만 외웠다고 이제 문제 풀수 있는 건 아니죠. 문장 해석은 할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문장이 한세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이에요. 내가 무슨 뭐 10개, 20개, 30개를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하루에 5개 문장만, 그러니까 세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입니다. 세줄 이래봤자 한 15줄이에요. 이거 공부해봤자 10분도 안 걸리고요. 그래, 넉넉 잡고 15분이면 끝나거든요. 이거만 공부해도요, 200일이면 길고 복잡하고 해석 정말 어려운 문장, 수능까지 첫 문장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니, 이것만 공부해도 성적 올라가는 거 맞단 말이에요. 또, 선생님, 저는 영어가 이제 상위권입니다. 아, 제가 1등급, 2등급 왔다 갔다 한다든지, 1등급이긴 한데, 제가 좀 안정적 1등급이 나오고 싶습니다. 라고 한 학생들, 문제 하루에 4개만 푸는 겁니다. 하루 4개 풀어봤자요, 10분밖에 안 걸리고요. 채점하고 나서 내가 틀린 거 확인해봤자 15분 안에 끝나거든요. 하루에 15분이 없어서 못한 걸까요? 아니요. 시간을 안낸 거죠.
이렇게만 해도요, 수능까지 800문제를 넘게 풉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선생님, 제가 빈칸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자, 빈칸 문제, 푸는 좀, 문제 풀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4개 풀어봤자 10분. 채점하고 확인해봤자 답 쳐서 15분이야. 그래봤자, 말도 안 되는 게죠. 여러분들 만약에 빈칸을 800개 풀어봐요. 틀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물론 이게 800개 푸는 게 아니고요. 한 유형마다 한 100개만 풀면 되거든요. 뭐 순서도 100개, 삽입도 100개, 빈칸도 100개 이런 식으로 풀면 유형별로 거의 틀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초점이 수능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한 건 이 정도 공부했고, 아 근데 성적이 올라갈 것 같진 않고, 아 나도 이 정도 점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가 오늘 같고 뭔가 공부한 느낌도 안 들고요. 꼭 다이어리를 쓰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정말 매일매일 단어 몇 개 외웠다. 한 달 기준으로 개수를 한번 써보세요. 아, 나 진짜 20개만 외우면 4,000개. 이것만 해도 성적 올라간다. 나 해석이 약한 학생. 전 해석이 약하다. 그럼 길고 복잡한 문장 5개만 해보세요. 너무너무 어려운 해석 문장 1,000개 씹어먹을 수 있다. 나 1등급 안정빵으로 지금 나와야 된다. 하루에 4문제만 풀어보세요. 이 정도 공부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얘기죠. 1등급 나오는 목표인 학생들, 지금 만약에 3등급, 지금 4등급이라고 해볼게요. 영어는 절평인가닥으로 다른 과목과 다르죠. 공부량을 채우기만 하면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1등급 목표에 공부량 채워놓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죠. 영어를 제가 하루에 무슨 2시간 공부해라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당연히 국어, 특히나 수학, 탐구는요, 빡세게 공부해야 돼요. 뭐 수학은 하루에 2시간 갖고 공부 안 됩니다. 더 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아, 나 자신의 이제 등급별로, 나의 지금 상황별로 내가 부족한 거에 따라서 내가 이 정도는 투자하면 되겠구나. 근데 다시 한번 올라가면 사실 단어는 공통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학생마다 좀 다릅니다. 제가 지금 선생님 제가 해석이 약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3등급인데 그럼 요게 먼저죠. 선생님 제가 2등급 상 아니면 1등급 하 왔다 갔다 합니다. 안정적 1등을 원합니다. 어휘는 외우고 이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분명히 하루에 30분, 40분이면 되는 시간이거든요. 하루에 30, 40분도 혹시 나올 시간이 안 나오나요? 아니요. 안 낸 거예요. 자물줄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속된 말로 뻘짓하는 시간을 좀만 줄이면 누구나 영어는 원하는 등급만큼 나올 수 있는 공부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210일 기준으로. 물론 여러분들은 209일이나 208일쯤 보겠지만. 그러면 아직 늦을 때 아니죠. 지금 당장 시작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매너리즘이 느껴졌다. 아 선생님 저 지치고 힘이 됩니다. 당장 다이어리 사시고 당장 매일매일 공부한 걸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일주일 단위 월간 단위로 반성을 해요. 아 내가 요번 주에는 공부 좀 덜 했구나. 그럼 다음 주에는 조금 빵꾸난 거 더 해야지. 그래서 목표는 월간 목표는 맞추시기 바래요. 사람이 매일매일 목표를 맞춰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목표량을 채운 학생은 아예 없어요. 작심 3일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보통 3일쯤 공부하면요. 아 내가 목표했던 만큼 공부를 안 해요. 근데 가능하면 주간 단위의 목표는 채우셔야 되고요. 혹시 실패를 했다. 선생님 내가 너무 아파갖고요. 아니면 지금 무슨 일이 있어갖고요. 그러면 자 써놓으면 반성이 되잖아요. 다음 주엔 그걸 메꿀 정도의 공부량이 돼서 월간 목표는 채우시기 바래요. 그럼 반드시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4월 1일 캐스트에도 했던 말입니다. 7개월 남았다는 전제하에 한 달에 한 문제만 더 맞춰도 지금부터 21점이 더 올라가요. 물론 학생에 따라 더 등급이 밑인 학생들은 더 올릴 학생들은 공부를 더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나는 한 달에 한 문제 더 맞출 정도의 공부량을 맞추겠다. 특히나 월간 목표는 맞추겠다의 목표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다이어리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제가 구체적으로요. 제가 뭐부터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신다면 저희 Q&A 열려 있습니다. 언제 나와서 학습법 상담하시면 우리 연구실장님들이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이제 4월 말 5월 초 넘어가면 이제 공부가 되게 재미없을 때가 맞아요. 어려운 것도 막 나오고요. 이제 불안함도 생기고요. 근데 목표가 수능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월간 단위. 나 분명 지난 모의고사보다 조금이라도 더 맞춘다. 그 다음에 특히나 우리 포커스는 이제 6평이에요. 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나 지난 시험보다 6평은 더 나오겠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어를 20개씩이라도 꼭 외웠다던가 이건 기본상이고요.
등과 관계없이 내가 문장 해석을 꼼꼼히 했던 좀 고난도 문장이에요. 길고 복잡한 문장 아니면 문제풀이 했던 이것만으로도 6평 성적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매너리즘에 빠졌습니까? 오케이. 다이어리 사시고 목표 다시 설정하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